자, 김승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공군 에이스가 지금의 이렇게 뒤지고 있는 분위기를 뭔가 좀 바꿔줄 수 있는 최적의 카드 김승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실 5할 카드죠. 네. 예, 9승 9패, 전체 성적 9승 9패, 예, 브루도어 3승 4패,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차이의 날개 6승 6패. 예, 이렇게 이제 정확히 예, 5할을 맞춰주고 있기는 한데, 상대 저그를 만나면 0승 2패라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예, 확실히 그래도 이제 김승현 선수 공군 에이스를 사실 성적상으로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브루도어를 포함한, 그리고 이제 스타크래프트2에서도 뭔가 이제 성적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가 나왔을 때는 한 경기 정도는 좀 책임져 줘야 됩니다. 네. 자, 기왕이면 본인이 좀 편애하는 타란, 뭐, 프로토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상대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네. 김윤환 선수인데요. 처음 나왔어요. 그러네요. 처음 나왔습니다. 예, 스타트에 넘어오면서 저그하기 싫다. 저그가 싫어서 테란을 바꿨다가 테란을 꾸준히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요. 다시 한번 저그로 바꿔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예, 자유연하게 해서 예, 첫 번째 경기를 치르는 예, 그런 경기가 됐고요. 그동안 숙성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꾸준히 준비하면서 이번 시즌 막바지에 나온 김윤환 선수가 얼마나 준비되는지 저는 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예, 예. 예,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의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기대 정말 많이 되네요. 아, 너무 궁금합니다. 김윤환 하면 SDX 서울의 최강 에이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김윤환의 존재가 한동안 보이질 않았어요. 이번 시즌 내내 들었었거든요. 자, 탑2에서 이제 드디어 모습을 보입니다. 김윤환, 저그로 다시 왔고 김윤환이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 김승현과 김윤환의 대결 가보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승현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이네요.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김승현은 어쨌든 공군 에이스가 0대4 패배를 당하는 걸 막아줘야 되는 공군 에이스의 현재 최강 에이스. 자, 반대 진영입니다. 김윤환, 아, 스타트로 드디어 모습을 보입니다. 김윤환 선수를 제가 가끔 경기장에서 볼 때마다 언제 출전하는지 매번 물어봤었는데 계속 적응 중이다, 적응 중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드디어 경기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올인성 플레이가 하나 생기면 또 나오겠습니다라는 인터뷰를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과연 자유의 날개에서도 자신 특유의 어떤 그 머리 쓰는 운영, 예, 머리 쓰는 올인 플레이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러네요. 일단 프로토스를 완전히 노리고 나온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군 에이스가 이 맵에서 프로토스만 8연속 지금 출격을 시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라는 대상 자체가 확실해진 상태에서의 김윤환 선수는 대단히 강한 면모를 예전에서도 브루도어에서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분명히 노림수라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상대방이 눈으로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죠. 아, 네. 예, 정보를 보여주고 그 정보를 역으로 이용하는 플레이가 정말 환상적인데 지금도 그렇죠. 원래 이런 플레이 안 합니다. 이게 14가스, 14살란못이 이게 정말 예전 빌드예요. 네. 이게 발언만 시켜놓은 다음에 상대방 보면서 맞춰하고 예, 상대 프로토스가 그때는 이제 본진 플레이도 많이 할 때 그럴 때나 좀 나오는 빌드인데 네, 지금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주면서 근데 일단 빠른 스피드업 이후에 노림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예, 김윤환이라면 예, 김윤환이라면 분명히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김승현 선수는 머리가 아파집니다. 자, 일반적이지 않은 또 이 김윤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스타트로 첫 경기 하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도 한번 겪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종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컴백을 하고 무대에 섰을 때는 뭔가 이제 아 경기 이름 가리고 경기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김윤환 표 경기구나라는 그 인식이 강해질 만큼의 어떤 그 경기를 준비해갖고 왔을 가능성도 네. 있어서 네. 이런 식의 빌드를 보면서 김승현 선수는 그런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평범하게 하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눈에 보이는 날빌은 보여요. 지금도 앞마당을 안지고 가스를 계속 채취한다는 건 보통은 저글링 맹동치투기가 일반적이고요. 이게 러쉬거리가 아주 가깝지도 않습니다. 네. 사실 바퀴 같은 것들은 보고 나서 광자포한 새내기 지어버리 그냥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앞마당을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속인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지금 이제 번식질 간 다음에 이렇게 되면 보통은 땅골망을 가는 경우가 예, 예, 예. 네, 보통 그 대안인데 네. 가스 백모였고 네. 네, 앞마당 멀티를 일단 했습니다. 자, 이러면 아, 참 김승현 선수가 그냥 플레이를 해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상대 김윤환 선수의 움직임을 좀 기민하게 빨리빨리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빠른 번식지 이후에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이제 가시촉수가 이동하면서 뭔가 그 공격을 가는 패턴도 있었고요.
네, 진짜 여전하네요. 네, 네 김민환 선수 스타트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발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발업을 먼저 보여주게 되면 프로토스가 일단 걱정이 생겨서 광자포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서 저글링 발업을 좀 일부러 보여줘야죠. 네, 네. 저글링 두 개가 발업이 됐는데 이게 다음 유닛이 뭘지 모른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숙제해주고 그러면서 일벌레를 꾸준히 찍어줬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후에 오히려 본인은 편안하게 증류인버십을 사용할 수 있는 감염축을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김승현 선수에게 퀴즈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김승현 선수가 잘 풀어내면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미 저글링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지금 빨라졌고 그리고 앞마당 이제 막 와, 딱 완성이 됐어요. 네, 이러면서 오히려 배주머니 네, 이제 이후에 네, 드랍을 통해서 뭐 견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네요. 네. 확실히 진짜 예, 노멀하지 않네요. 예, 김윤환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냈고요. 자, 그리고 맹독충 둥지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프로토스 김승현 선수는 우주관문 올라갔습니다. 네, 스타2가 스타1과 가장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게 번식지가 돼 있어야지 이제 스타1은 업그레이드가 거기서만 되잖아요. 네, 스타2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번식지에서도 이제 앞마당에 클릭해보시면 네, 앞마당에서 이렇게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따로 할 수가 있고 네, 배주머니가 170초가 걸리고 이제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가 110초 예. 이렇게 걸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송업을 해줘서 한방 드랍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저글링과 맹독충이 모인 상태에서의 드랍입니다. 네, 그냥 상대방의 탐사정을 본진한 쪽에 있는 걸 확 날려버리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인데요. 예, 이런 식의 플레이는 안 하죠. 그렇죠. 다른 저그들은 안 합니다. 예. 이 선수만 하기 때문에 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 번식지 이후에 약간 올인성이 많이 가미된 플레이를 하는 경우들이 네. 없고 대부분 운영을 하는데 네. 자, 기난갑이 됐고 기난갑이 너무 이상해요. 네. 저 궁금한 건 프로토스라 너무 이상해. 예,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공업 포격기는 상대 진영으로 가죠. 예. 자신의 앞마당 언덕에 있는 대군지 일단 잡고 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을 보러 가는데 예. 이 병력은 상대방의 본진의 연결체만 깨버리게 되면 이후에 천천히 운영과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것을 자, 노리는 겁니다. 성격 긁고 네. 자 이제 태워요. 태웠어요. 예, 태웠죠.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할 건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공호 궁금증을 가득 안고 공호 포격기가 이동하는데 해답은 여기 벌써, 있습니다. 정답은 들어와, 이거. 네, 들어와요. 정답은 이거거든요. 일꾼을 많이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본진 깨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일꾼 살려야 됩니다. 자, 맹독충. 자, 맹독충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냥 본진의 연결체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좋죠. 네, 지상은 없거든요. 이게 예, 본진의 저글링으로 깨고 맹독충 많이 잡혔어요. 아직 위험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본진의 연결체 날아가고요. 자, 이런 맹독충 아 그냥 있으면 네. 되죠. 이런 다음에 땅굴만 뚫고 네. 히드라러시 가서 김민환 다운 경기 보여줘야죠. 아,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걸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아, 자, 왼쪽에 로고학 시선까지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보너스로 지금 날아가는데 오른쪽. 왼쪽 게 아니라 오른쪽 건데 오른쪽 건데 지금으로 잡힌다. 진짜 이번에 살려냅니다. 하나. 자, 여기까지 어쨌든 뭐 김윤환 선수가 앞마당 쪽에 그 어느 정도의 탐사정은 남겨놓긴 했습니다만 본진화 쪽의 드랍은 대성공입니다. 네. 네. 자, 물론 대군주 몇 개, 아, 그거 줘도 돼요, 진짜.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굴까지. 네. 네. 그리고 가시움 진화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히드라리스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이제 우주관군에서 나오는 유닛 자체가 좀 쓸모 없어지는 이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네. 히드라리스크 생산을 해서 공호포격기가 많이 모인 것을 견제를 해주고 또 그 상태에서 말씀해주신 땅굴만까지 만약에 뚫게 된다면은 이 남아있는 병력과 더불어서 앞마당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상대방이 관문 지을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땅굴만 뚫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분명히 있고요. 네. 혹은 히드라리스크를 수비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꾼이 예, 적었는데 또 생산했네요. 네네. 네, 지금도 이제 적을 일꾼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아, 게다가 본진에 떨어졌던 예, 이 병력들을 가지고 어쨌든 본진 청소는 완전히 끝났어요. 네. 없어요, 아무것도. 네. 네, 프로토스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관문 병력, 공업 포격기를 짜내면서 오히려 여차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 뭐라도 해야지, 김승현 선수가. 네, 뭐를,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본진부터 일단은 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운영을 가는 이런 그 선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뽑혀져 있는 병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드랍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번식지가 올라간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견제가 올 것 같거든요. 네.
12개의 지금 히드라를 찍었는데 13개. 네. 히드라로 끝장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히드라는 정말 느려요. 그래서 결론은 땅굴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히드라로 정면이건 뭐건 이게 지금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수기지로 모아서 광전사 파수기지로 잘 모아주게 되면요 히드라 상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자 발사 업그레이드도 한 당 정도. 어쨌든 김유현 선수는 히드라 쪽으로 힘을 잔뜩 실었습니다. 네. 자 거기에 김승현도 마지막 막판 뒷심 이거 한번 자 짜내서 내려옵니다. 네, 땅굴러시 간 다음에 저글링을 너무 많이 찍어서 히드라는 넘어가는 과정 동안에 수비 건물이 너무 많이 지어졌었습니다. 예. 네. 오, 자,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죠. 예. 자, 역장치고. 네, 정박박금 위험합니다, 히드라는. 공업 포격기가 체력이 하나가 조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 그리고 전진 수정탑도 지어졌어요. 예, 사실 이런 식의 병력 조합은 상대가 이제 그 안마당 멀티 이후에 두 번째 멀티를 했었을 경우에는 두 번째 멀티를 수비하러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파수기의 역장에 잘리고 그 다음에 공업포격기와 지상 광전사가 좀 위력적인 모습을 발휘하면서 지상 병력을 녹여버리는 그림이 나왔을 때나 좋은 건데 지금은 김유란 선수가 좀 수비적으로 네. 두 번째 멀티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득을 못 봤고요. 네. 자 히드라까지 네 동원을 한 드랍 같은데요. 네, 강제 드랍이죠. 보고 있어도 눈 뜨고 네 어떻게 할 수 없게끔 히드라가 같이 가서 네, 네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건데 네. 정말 참신하다 못해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네, 그런 본인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때 멀티를 포기했고 히드라는 스타트에서 너무 비싼 유닛이에요.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한 번 떠나 집 떠나 히드라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돌아오죠. 예. 예. 아 진짜 거의 스타 원과 믹스한 것 같은 막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병력 위에 예 떨어지는 예, 파수기 진짜 잘 잡거든요. 네. 맹독 드랍입니다. 자 김윤환 다운 예 마지막 마무리가 이게 될 수 있을까요? 히드라 그리고 대군주 대다수를 몰고 올라갑니다. 네, 광자포를 이걸로 깨주게 되면 광자포도 잘 깹니다. 예. 예. 자 입구 쪽을 히드라로 열고 그다음에 뒤쪽에 예, 광자포라든가 이런 병력들이 있으면은 예 맹독충 드랍으로 예, 날려버리기 잘했죠. 파수기 잡고 있죠. 자 일단 여기 위쪽에 일단 막았고요. 네. 역장 쳤어요. 자 역장 치면서 일단은 지상병력 다 살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자, 앞에 광자포가 날아갔어요. 네, 그리고 가축기 예, 막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아, 온도 얘들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브루드워에서 폭탄 드랍 폭탄 드랍 그렇죠. 하는데 네. 예. 드디어 이제 자매단계에서 진정한 폭탄 드랍을 봤어요. 보는 사람을 그 인터넷 유행어 있죠. 같은 뜻이지만 혼돈의 카오스라는 말 있잖아요. 예, 보면서도 어처구니 없어서 예, 저희가 무슨 네,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고 결국 히드라 리스크를 통해서 스타워즈 오늘 경기 스타트 처음 보신 분들은 히드라 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예. 지금은 거의 경기 잡았습니다. 김윤환이니까 김윤환이 돌아왔어요. 네. 김윤환스러운 머리 쓰는 경기 GG. 네. 아, 김윤환 선수의 이 승리가 왜 STX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하냐. 그동안 빈 공백이었습니다. 김윤환이라는 선수가 나와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줘야만 되는 선수였는데 한동안 나오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김윤환이 머리 쓰면서 경기에서 또 승리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포스트 시즌 이렇게 되면 가능성 정말 높아졌죠. 김윤환이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정말 기대되네요. 진짜 올인의 귀재, 승부의 귀재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몇 년이 지나도 그리고 게임이 바뀌어도 김윤환 선수의 스타일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SS 소울팀 혹은 김윤환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진짜 사춘대 브루도어처럼 플레이를 해가면서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를 승리로 만드는 능력은 김윤환 선수가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덕분에 김윤환 뿐만이 아니라 오늘 출전했던 SX도울 선수들 김성현, 조성호, 김도우, 김윤환까지 이 선수들이 사실 초반에는 불리했는데 그걸 뒤집어내면서 공군에이스가 0대3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정말 준비가 잘 되어있다는 생각이 에, 자꾸만 드는 그런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심리전을 걸고 광자포를 죽게 만들고 상대방이 광자포를 지었기 때문에 테크트리가 약간 늦으면 그 타이밍에 드랩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확실한 그림을 그려오는 김윤환 선수의 플레이 이후에 온레이드라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 본진이 깨졌기 때문에 병력 생산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김승현 선수가 결국 무너졌네요.